국전약품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국전약품은 2021년 9월 2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2.05% 상승한 1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대비 약 121.17%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9월 28일 19,95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10월 27일 2,959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7월 21일 5,155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5월 20일 2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국전약품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39.91%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9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0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8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9월 6일 가장 많은 21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9월 3일 가장 많은 11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37%에서 약 0.67%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9월 24일 약 0.76%,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월 8일 약 0%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806억 2,307만 원이며 2015년 490억 대비 약 64.2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7억 9,047만 원으로 2015년 18억 대비 약 217.0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18%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33억 1,651만 원으로 2015년 2억 대비 약 마이너스 1,490.14%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4.11%입니다. 국전약품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275.2배이며 지난 2018년 2.7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9,983.87%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6.91배, 코스닥 평균은 14.28배, 의약품 제조업 평균은 25.51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8.32배이며 지난 2018년 0.71배에 비해 약 3,876.56%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7배, 코스닥 평균은 4.72배, 의약품 제조업 평균은 4.12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5.74%, ROE는 마이너스 10.29%입니다. 국전약품의 시가총액은 9,126억 8,84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22, 코스닥 종목 기준 82, 의약품 제조업 기준 22입니다. 매출액은 806억 2,30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347, 코스닥 종목 기준 643, 의약품 제조업 기준 56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7억 9,04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42, 코스닥 종목 기준 509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45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33억 1,651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588위, 코스닥 종목 기준 983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66위입니다. 지난 3년간 국전약품은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19년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12월에 41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7월에 마이너스 24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